어서오세요. 물어볼 거 없어요? 피파 그래서 빠지고. 그렇네. 그래요? 아 그렇네. 소설 약국에 잘 오셨고요. 오늘 약국 꿀템 제가 다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부터 받아 적으시기 바랍니다. 출발. 나 어디 신고 당하는 거 아니야? 돌발의 약사. 첫 번째부터 강한 게 나옵니다. 요즘 쓰기 딱 좋은 거. 요즘에 자외선 엄청나잖아요. 알로에겔을 바르다가 이게 내성 생겼나? 시원해지는 느낌이 예전보다 좀 덜한 느낌이랄까? 그리고 휴가철이고 해변 갔다 오면 빨개지고. 제가 추천해드릴게. 소설 약사. 이게 뭐냐면 화상 부위의 쿨링 하이만번 스프레이예요. 요거 아시는 분도 혹시 계세요? 상비템으로 갖고 있으면 너무 좋거든요. 언제? 요리할 때 기름 켰을 때. 언제? 에어프라이어에 데였을 때. 언제? 컵라면 먹다가 여기 떨어뜨렸을 때. 그러면 수돗물 흐르는 물에 거의 15분가량을 있어야 돼요. 그거 해 못해? 답정나. 자, 어떻게 쓰냐면 흔들어. 어, 뭔가 청량한 소리. 손님,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오! 진짜 시원해. 얼음장같이 엄청 시원해. 이게 뭐냐면 하이드로겔산 수분이 95%. 진짜 차가워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애들한테도 좋고. 아, 요식업 하시는 분들 너무 좋겠다. 그리고 소중히 이런 분들 쓰기로. 모르냐고. 얘 알아야 된다고. 얘 써야 된다고.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제품은 그냥 일반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처방전 없이도 다 살 수 있어요. 인터넷에 중해제약 하이만번 밴드라고 사이트가 있어요. 스토어팜이. 거기서 하면 10,000원. 약국보다 싸니까. 약국에서 재구매를 제일 많이 했던 제품, 제일 좋아하는 연고. EGF 3살 연고. 아, 그 상피 뭐 성장 인자 어쩌고 저쩌고 EGF 노르웨이산 그거. 네 맞아요.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분 레티놀. 그 다음이 EGF. 비싸죠. 찔끔 넣고 너무 비싸죠. 14년 동안 대웅제약에서 연구를 해서 의약품으로 최초로 상처 치료제를 만든 거예요. 냉장 보관해야 돼서 조금 요게 번거롭다 정도? 재조합 인간 상피 세포 성장인자. 세살이 소유소는 이거야. EGF예요. 이걸 어떻게 쓰냐면, 나 진짜 이거 알려줘야 돼. 주택걸 하고 지금 이거 봐야 돼. 기존에 있었던 재생크림은 되게 꾸덕하고 엄청 리치하잖아요. 근데 내가 쓰는 되게 가벼운 수분크림에다가 얘를 살짝 섞는 거예요. 8:2 정도? 처음에 조금씩 섞는 게 좋습니다. 재생크림을 바르는 거예요. 스테로이드가 없고 항생제도 없어요. 얼굴에 바르고 피부 얇은 부분에 발라도 돼요.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자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드름 짜고 나서 압출하잖아요. 그럼 염증 다 가라앉은 단계에서 그 단계에서 톡톡 바르면 빨리 재생돼요. 우리 소셜 구독자님들은 하나쯤 갖고 계시면 잘 쓸만한 요물템. 엄청 많은 양을 먹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남용 절대 안 돼. 조금씩 섞어서 바르면 피부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발랐더니 광이 싹 돌면서 탄력감이 있어지는 느낌. 개인 차 있음. 나왔다. 국민 연고 비판텐.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피디님 모르잖아. 애기 낳기 전까지는 이 크림을 잘 몰라요. 모르는 게 당연해. 이게 왜 그러냐면 삐 처리해줄 거예요. 찌찌 바르는 거야. 아이들 수유 처음에 하고 나면 진짜 엄마 찌찌가 힘들잖아요. 유두 균열에 바르는 거. 아이들 기저귀 발진, 피부염 만능으로 바를 수 있는 그런 연고고. 봐봐, 아기가 찌찌를 물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씻고 물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전하다는 거죠. 스테로이드가 없기 때문에. 아토피 겪어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스테로이드 없는 연고가 거의 없어요. 얘가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진짜 찐득해요. 완전히 그 리눌린 있죠? 꾸덕하고 기름지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바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치명적인 단점은 항상 알루미늄 용기가 빵꾸가 나거든요. 쓰다 보면 터져서 끝까지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뭘 쓰냐면 이 제품을 씁니다. 디판테놀. 성분 똑같고 기능 똑같고 물론 살짝의 차이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예요. 동아제약에서 나왔는데 둘 다 덱스판테놀. 덱스판테놀 하면은 생각나는 게 덱스 말고. 어, 나 요즘에 준우 다오로 빠져가지고. 덱스판테놀이 뭐냐면 B5 성분인데 우리 라로슈포제 B5 크림 있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말 잘 나온 게 크림처럼 발려요. 흡수도 정말 좋고 사용감이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얘를 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얘로 넘어간 거죠. 얘는 또 낮에 아이크림을 바른대. 그래서 이걸 써도 돼?
되나? 그래서 막 성분을 딱 봤어. 지성 피부는 모공을 막을 수 있어요. 그거 쓰면 안 되고 수분 크림에다가 섞어가지고 보습 크림을 쓰면 이만한 게 돼. 얼굴 전체 다 발라도 돼. 피부 얇은데도 다 괜찮아. 가격이 정말 싸잖아요. 의약품 같은 경우는 나 너무 속건조가 심하다 그러면 섞어서 바르시길 완전 추천드려요. 아이크림을 쓰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막 빈충 생기고 그러면 어떡해. 아이크림 비축, 속건조 보습 크림 강추. 지금 내 결을 보세요. 어떠신가요? 겨터파크 퇴장! 생방송 한 70분 하잖아요? 그 등줄기에 땀이 나는 순간이 있거든? 겨터파크까지 같이 이제 터져! 빡! 그래서 제가 썼던 제품이 이 제품! 노스에스! 원래 대부분 데오도란트는 그냥 탈취? 약간 보송? 이런 느낌이라면 얘는 빡! 개를 이렇게 뿌려주는? 물리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려요. 그 기전이에요. 그래서 드리클로 추천을 많이 하는데 그게 좀 세요. 지한제라고 하잖아요. 염화 알루미늄 성분. 땀샘을 막아서 땀을 안 나오게 해줍니다. 결혼할 뻔했는데 인중이 나. 너무 싫어. 어떡해. 맞아요? 드리클로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 끝까지 들어봐야지. 약사 말 끝. 나 약사. 어쨌든 용도를 좀 줄인 거예요. 그리고 실리콘 오일을 좀 넣어서 사용감이 더 촉촉해졌다? 순해졌다? 아 막 따가워요 막 이런 분들한테 추천해주는 게 요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돌리면 이렇게 묻어져서 나온 타입이거든요. 겨드랑이 바를까? 돌팔이네요. 주의점이 있는 게 샤워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건조하고 나서 해주는 거예요. 상처 있는 부위, 제모한 부위는 하면 안 되고 그럼 따가울 수 있으니까 다음날 일어나서 씻어주셔야 돼. 안 씻으면 염색돼. 흰티 색깔이 변하는 거. Nope.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정도? 그러다가 땀이 진짜 안 나. 제품에 지웠는데도 땀이 안 나? 응, 그게 좀 유지가 돼요. 이게 점점 땀샘을 무력하게 만드나 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나중에는 쓰게 된다는. 특히 겨드랑이 진짜 효과. 겨터파크 폐장. 몸에만 쓸 수 있잖아요, 얘는. 얼굴에 땀 나시는 분들 계시죠? 하, 진짜 인중에 땀 나시는 분들 진짜 얼굴 많이 나면 이 일상생활하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스웨트롤, 요것도 꿀템으로 몇 번 소개가 됐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 그래서 이번에 써보고 너무 괜찮아서 얘는 정말 꿀템으로 인정. 패드 타입으로 돼 있어요. 손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얼굴에 한 다섯 번 정도 쓸어주는 거예요. 요렇게 해주면 얘는 기전이 약간 달라요. 땀샘을 막는 게 아니라 안에 흡수가 돼서 땀 억제를 해줄 수 있는 기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를 닦아내고 나서 외출을 딱 했는데 요즘 진짜 덥고 습하잖아요. 어머 근데 땀이 안 나. 화장이 안 무너지는 거야. 땀이 안 난다니까. 이래서 약국에 가야 되는구나. 이래서 소사를 찾아와야 돼. 비즈니스 미팅할 때 면접 볼 때 너무 괜찮겠다. 설레는 데이트. 가슴이 두근두근. 덱스랑 데이트하러 가야 되는데. 결혼식 메이크업, 야외 촬영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화장 무너지면 진짜 속상하죠. 이럴 때 갖고 다니는 게 딱 좋은. 땀이 난다. 가성장인데 이거 닦고 나서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점막에 들어가면 동공이 확대된대. 이거 하고 나서 화장은 10분, 20분 후에 해도 되는데 효과는 4시간 후에 나타난대요. 그래서 얘도 주무시기 전에 닦아내는 게 좋아요. 얼마나 지속돼요? 24시간 지속된다고 합니다. 괜찮음? 물린 뒤에는 물린 뒤. 이거 좋더라. 저 바른데 지금 완전 괜찮아졌어요? 네, 빨간 게 없어졌어요. 아까 오자마자 이거 바르시더라고. 요즘 모기와의 전쟁을 하고 계시죠. 그거 잡으려고 잠이 다 깨. 응. 그리고 잡고 나도 가려워. 이미 물렸다. 아 진짜 억울해. 이미 물렸는데 그때 잡았어. 진짜 억울하다. 대부분 물파스를 많이 바르세요. 근데 물파스는 그냥 이렇게 멘톨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소염 진통? 까지도 안 갈 수도 있어. 제일 중요한 게 가려움을 좀 덜하게 해줬으면 좋겠거든. 긁다가 피부가 다 아작이 나거든. 요즘 나온 신상 물린디. 벌레 물림의 물린디 쿨액입니다. 약사님들이 진짜 많이 추천해주시고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정말 약도 화장품하고 비슷한 것 같아. 신상품이 나오면 모든 걸 좀 보완해서 나와. 리도카인이라고 하는 국소 마취제가 1000mg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려움을 완화해주기 때문에 물릴 때마다 이름을 다 이렇게 짓나 봐. 버물리. 버물리도 물론 좋죠. 근데 버물리에는 리도카인 성분은 안 들어가 있다는 거. 이렇게 물파스처럼 쓸 수 있어요. 톡톡톡톡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신상이니까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물린 데는 물린디. 꿀팁 하나 더. 요즘에 의사 선생님들이 TV를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유리아 크림이라는 게 있는데 보습 크림으로 쓰면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유치에서 시작해봤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광고인가? 나만 또 순진했나?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유리아 크림. 이게 그러니까 뭔지는 몰라. 근데 집에는 있어. 핵심 성분이 우레아라는 성분이에요.
유리화 성분을 많이 넣어서 인기가 있었던 제품이 유세린의 리페어 크림. 그거 되게 인기 있고 지금도 올려 있을 거예요. 고농도로 들어가면 보습 크림을 쓰면 안 돼요. 20% 이상으로 고농도로 들어가면 얘가 각질을 용해해줘. 단백질을 용해해 거지. 왜 티눈같이 붙여있는 그런 각질 있잖아요. 그런 각질 제거하기가 너무 좋으니까 똑같이. 사용법은 너무 간단해요. 씻고 나서 깨끗한 발을 준비한다. 바른다. 흡수될 때까지 눈치보고. 무좀에도 좋대요. 덱스판테놀이도 들어가고 글리세린까지 들어가서 보호해주는 기능까지. 얘는 고농도기 때문에 얼굴엔 바르면 안 된다는 주의. 아니 동네 약국 갔는데 약사가 이러면 살 것 같아 안 살 것 같아? 나 살 것 같아. 약사님들 근데 항상 되게 팩트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림 여기다 발랐더니 발이 세상에 그림이 확 없어졌어. 대박이지. 약국 가면 봐라. 오! 봐봐요. 오 이렇게 돼요. 얘 이렇게 해놓고 랩을 씌워놓고 자잖아요? 애기 말이 됐어. 그러니까 푸파일 하고 나서 혹은 진동 발 각질 제거기 제가 그거 소개한 적 있죠. 그거 하고 나서 얘 바르잖아. 왜 이거 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는 분들 가격 심지어 5,000원 사세요. 이런 유튜버 있어요? 성분 다 보고 어떻게 쓰는지 전문가한테 의견 다 받고 그리고 내가 직접 써봤고 막 약국 품절 대담팀 되는 거 아니야 또? 나 못 사는 거 아니야? 바카스도 편의점 바카스랑 다른 거 알죠? 편의점 바카스는 타우린이 1000mg, 약국 바카스는 타우린이 2000mg 두 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가격도 약국 바카스 발음 해봐. 이거 어려워. 해봐. 약국 바카스가 더 싸요. 그거는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뜯고 와!